돼요. 라우팅 테이블이 여러 개, 라우팅 테이블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여러 개가 들어온다니까요. 대상에 대한 여러 개가, 여러 개란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라우팅 테이블 전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라우팅 테이블 중, 그러니까 IGP 테이블에 있는 다이렉트 전체가 들어오거나, 전체인데 실제로 평가는 레코드 하나하나당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예를 들면 다이렉트가 10개 있어, 지금 10개. 그 중에 첫 번째 게 들어왔어. 이 조건에 엔트리 조건에 들어가서 매치가 돼. 그럼 첫 번째가 액션이 돼요. 리젝트나.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버리면 일로 나가거든요. 예? 근데 그첫 번째가 이첫 번째 엔트리. 이 엔트리에 매치되지 않아. 매치되지 않으면 일단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매치된 놈이 업셉트 리젝 되는 거지, 매치가 안된 놈은 그 다음 엔트리 무조건 타는 거예요. 네? 매치 안 되면 그 다음 엔트리 타요. 매치 안 되면 그 다음, 여기 뭐, 지금 엔트리가 아니라 여기 지금 옵션인데, 팔러시 옵션 타요. 여러 개를 지정해 놓으면.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게, 이거 해석할 때, 여러분 잊지 말 때, 여러 개 있을 때, 한 개씩 한씩 탄다는 거. 그래서 한 개가 매칭이 일어나면 리젝트 업셉트 하고 빠져나가지, 매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엔트리 탄다니까요. 또 매치가 안 되면, 만약에 팔레시가 옵션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엔트리 탄다니까요. 마지막에 어디에 걸리는 거죠? 디폴트 액션에 걸리는 거죠. 그다음 디폴트로 액션은 업셉트고 업셉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요 액션이 offset, reject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뭐, reject니까 뭐 버리는 거겠지, 뭐, 그죠? So, given, 주어진 나우트는 not modify, policy evaluation, 그러니까 modify 안 되고, policy 평가가 끝나고, nothing protocol의 signal로 not offset 된다는 거야. 만약에 import가 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웨이브로 어나운스 되는 건 블락되고, 그러나 이 라우트 자체가 립 이내에 없어지진 않고 그냥 여기 마크가 붙은 다음 리젝트 마크가 붙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업세트는 다 알겠죠. 그다음에 넥스트 엔트리예요. 넥스트 엔트리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엔트리를 가서 매치가 된 거야. 일단 매치 됐어. 그럼 여기서 뭐예요? 리젝트나 업셉트를 하죠. 한데 그 옆에 또 뭐가 있냐? 그 행동을 해 일단 하긴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넥스트 엔트리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행동을 일단 하고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넥스트 엔트리라는 커맨드가 액션 쪽에 없으면 매치가 되면 리젝트나 업셉트하고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이 차이점이에요. 넥스트 팔러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포트나 엑스포트 할때 다섯 개까지 팔러시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엔트리가 끝났는데 여기 액션 다음에 여기가 넥스트 팔러시야. 넥스트 팔러시. 그러면 첫 번째 팔러시 수행하다가 첫 번째로 왔어. 첫 번째 엔트리 갔더니 매치했어. 근데 거기가 다음이 뭐냐면 넥스트 팔러시야. 그러면 2번 팔러시로 간다는 거죠. 평소에는 어떠냐면 이것저것 다 없으면 첫 번째 매칭이 되냐 물어봐. 매치 안 돼. 그럼 그 다음 떨어져. 매치 되냐?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떨어져. 매치 되냐? 예스. 그럼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팔러시 여러 개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개까지.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 되도록 팔러시를 한 개만 지정하지 말고 분할해갖고 여러 개를 지정해내니까 한목에 모든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가 어려워져요. 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팔러시를 여러 개를 쓰면서 각 팔러시에 적합한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러시에서 이제 액션 있고 액션에 어트리뷰트를 모디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다 모디파이가 가능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디폴트 액션도 우리가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팔러스를 만들었으면 이걸 BGP에다 적용하거든요. 적용할 때도 콘텍스트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BGP 콘텍스트, 그룹 콘텍스트, 네이버 콘텍스트가 있어요. 다 지정이 가능해. 따로따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상위 콘텍스트는 있는데 하위 콘텍스트가 없다. 그러면 상위 콘텍스트를 이너리트한스라고 해서 계승 받는다고요. 근데 상위 콘텍스트도 있고 하위 콘텍스트도 동시에 있다. 그러면 하위 콘텍스트가 항상 우선이라고요. 먼저 상위 콘텍스트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위 콘텍스트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임포트나 엑스포트 팔레시에 여러 개를 지정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팔레시가 수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게 있네. show route BGP 그룹에 그룹 이름 추면 여기 보면 임포트 팔레시가 non-specified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inherited 계승됐다. 그러면 상위 쪽에 BGP 콘텍스트에 혹시 임포트 팔러시 있으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엑스포트 팔러시 쪽에는 지정이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매치 예를 들은 건데 아까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좀 바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롱고. 근데 이런 매치 가능한 게 이런 프리픽스도 매칭이 가능하지만 기타 다른 것도 많이 매칭이 가능해요. 아까 롱고 제가 설명드렸죠? 롱고? 그 팔러시를 적용한 결과 보고 싶으면 뒤에 advertised route 이렇게 보면 팔러시 적용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reject policy. 만약에 리젝트 당한 게 있으면 show route BGP 라우트의 프리픽스 디테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플래그 소관에 리젝트가 되면서 인밸리드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인컴플리트는 오리진이죠. 오리진. 그러면서 이게 또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이 테이블이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아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없어지는 것보다 시스코는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는데 알루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루는 이 어떤 팔러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매칭 중에 지금까지 프리픽스 매칭 봤잖아요. SPASS 매칭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SPASS 매칭. 자, ASPASS 있잖아요. 이런 ASPASS 이렇게 ASPASS 이런 거 있잖아요. 이 ASPASS를 매칭할 때 BGP는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것 씁니다. 한국말로 하면 정규식이 되겠네요. 자, 정규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짧은 어떤 코드가 여러 개의 문자를 동시에 매칭시키는 거라 그래요. 그걸 정규식이라 그래요. 우리 공식 있잖아요. 공식. 수학 공식 하나는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매치시킬 수 있잖아요. 원래 regular expression은 유닉스 프로그램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보죠. 간단히. 뭐 이거 하이픈 노지칼 우아하다 우아. 그다음에 여기 에스트리크. 에스트리크 하게 되면 매치 제로. 하나도 매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매칭을 한다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도 매칭 안 해도 되고 매칭하게 되면 한 개도 되고 여러 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물음표, 매치 제로, 매칭하지 않거나 만약에 매칭하면 한 개만 나와야 된다. 한 개만. 플러스, 반드시 하나는 매칭해야 된다. 하나는 뭔가 있어야 된다.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개가 나와도 된다. 가로는 그룹의 의미래요. 이게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대괄호는 범위,